그리스 2차 총선 결과 보수 색깔의 신민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추가 긴축을 거부하는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가 제2당으로 밀리면서 유로존 탈퇴 우려는 잦아들게 됐습니다. 이 큰 고비는 넘겼지만 그리스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보도에 이예리 기자입니다.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보수 성향인 신민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신민당은 총 29.8%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며 급진 좌파연합 시리자는 이보다 3%포인트 뒤진 26.8%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정권의 여당이었던 사회당은 12.3%의 득표율을 얻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추가 긴축 반대와 구제금융 재협상을 요구하며 그리스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갔던 시리자가 집권에 실패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다소 잠잠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2차 총선에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그리스는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1위를 차지한 신민당과 3위를 차지한 사회당의 연정 구성입니다. 하지만 급진좌파연합 시리자가 최대의 야당으로 떠올랐고 강력한 야당이 되겠다고 선포함에 따라 긴축재정과 관련한 법안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은 전망입니다. 그리스가 유로존 이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넘겼지만 연정 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추가 긴축안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예리입니다.